자, 고위모의고사 2015년 6월 38번 원래 문장이 순서 문제였어. 그래서 이거 순서 문제 말고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문장 넣기. 그래서 문장 넣기의 단서들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뭐 therefore라든지 but 이 정도 좀 보면 되지 않겠나 싶고, 이 주제는 별로 까다롭지가 않아.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내용을 한번 보자. 아, 별부터 주고 갈게. 별 그렇게 만지고 싶지 않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5 정도 주고 갈게. 자, 주관적인 접근. 그 확률 애로의 주관적인 접근은 is based, 주로 근거를 둡니다. 뭐에? 자, 의견, 감정 또는 희망에. 왜 그렇지? 지금 주관적인 접근이잖아.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니? 개인의 의견, 감정, 희망. 그지? 그러므로 we don't typically use this approach.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정말 과학적인 시도에서. 그렇지. 주관적인데 어떻게 과학적인 시도에 쓰겠니? 그래서 비록 그 실제 가능성, 어떤 가능성? 추상명사 보충절이다. 그 Ohio State Football Team이 National Championship에서 이길 그 가능성이 is out there, 어딘가에 있다 할지라도, 뭐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른다. What it is.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몇몇 팬들은 will have ideas, 어떤 생각을 가질 거야. 뭐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가질 거야. 뭐를 근거로? Based on. 자, 근데 그 아이디어들은 근거하면서, 이건 아이디어 밑에 붙는 거지. 뭐에 근거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랑하는지 또는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싫어하는지의 근거로 이런 생각을 가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의 그냥 생각이네. 감정에 기초된 거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will take a slightly more scientific approach. 약간 더 과학적인 접근을 취할 거야. 아까 위에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감정에 기반을 한 거고, 밑에는 조금 더 그 과학적인 접근을 취한대. 그게 뭐 하는 거지? 바로 evaluating. 자, 선수들의 통계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모든 Ohio State 팀의 통계를 분석하는 것. 지난 100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경쟁의 힘을 보는 것. 그리고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약간 통계를 이용하니까 약간 더 과학적이지 않니? 그지? 그래서 그러나 the probability, 한 사건의 확률은 어떤 경우에서든 either case, 그래 앞에 나왔잖아. 그 둘 중 어느 경우에서든 그 사건의 확률은 mostly subjective, 주로 주관적이다. 어떻든 이건 주관적이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접근이 isn't scientific, 과학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야. 과학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it sure makes for, makes for 하면 뭐 이거는 도움이 된다. 그래도 쓸모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것은 확실히 쓸모는 있어. 뭐에? 아주 몇몇 대단한 스포츠 이야기에는, 팬들 사이에 스포츠 이야기에는 그래도 뭐 쓸모는 있다. 요 정도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겠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다. 자,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은 의견, 감정, 희망의 근거를 한 것인데, 자, 이것들은 과학적인 접근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 팀, Ohio 스포츠 팀이 우승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단서가 되는 게 어떤 팬 먼저 나오고, 먼저 some 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other fan 나오니까 여기 other people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therefore 그 다음에 but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지? 그 정도 좀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연결사,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아 순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문장 넣기를 좀 생각하면서 그 지문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자. 자, 수고했습니다.